지난 2023년 10월 14일 토요일 선문대학교 아산캠퍼스 체육관에서 충남 온누리 AI 소프트웨어 학생 동아리 한마당이 개최되었습니다. 행사는 선문대 학생 동아리 공연, 내빈 소개 및 국민의례, 축사, 내빈 한마당 소개, AI 소프트웨어 학생 동아리 활동 체험, 개별 추첨을 통한 상품 증정, 폐회식 순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한마당 행사는 초중고에서 활동하는 30개 AI 소프트웨어 학생 동아리가 그간의 성과를 전시하는 행사로 학생, 지도교사, 방문객을 포함해 천여 명이 넘게 참여하였습니다. 선문대와 충남교육청은 AI 소프트웨어 교육 정책을 소개하는 전시마당을 준비하였으며 동아리 공연과 함께 추첨을 통한 다양한 경품을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천안 선화여자중학교에서 왔고요. 저희는 AI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로봇 축구, 그리고 로보마스터, 그리고 스마트시티, 드론 등을 체험할 수 있게 체험부스 운영 중입니다. 이렇게 동아리 부원들과 함께 열심히 준비한 결과를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매우 뿌듯하고 정말 신기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개발한 인공지능 활용 수업 레시피가 이미 기업체들도 관심을 갖고 함께 해서 더 좋은 수업 내용 자료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볼 수 있어서 대단히 좋았고요. 또 학생들이 체험하면서 다루는 그 과정들을 보니까 이제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뿌리내리고 있구나 하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선문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 이현 단장은 성과물 출품을 위해 노력한 AI 소프트웨어 동아리 학생과 행사를 같이 준비한 충남교육청에 감사하다라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이상 SUBS 배신우였습니다.